생각을 해보자. 일단 목표 지점이 없잖아요. 그냥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갑시다. 실리로 들어왔고요. 여기 뭐 있을 걸 다 있어. 엄청 큰 TV 있어요. 네. TV가 엄청 큰 게 있고요. 그러니까 터미널의 대합실 같아요. 축구하네? 그럼 TV가 아니라 모니터구나. 뭐 축구 경기하는 거 보이겠고. 월드컵 시즌이라서 그런가. 월드컵 시즌 맞죠? 전혀 몰라. 원래도 TV 잘 안 뽑을 사람인데. 일단은 저걸 찾아야 됩니다. 콘센트 꽂는 거. 차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차. 와, 내가 여기 자리 딱 잡았는데 찍을 걸.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바로 내 여기 청소를 바로 해주셨어. 바로 쓸고 닦고 바로 해버렸어. 순식간에. 네, 잘해요. 친절하다. 와, 진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짐 싸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정비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계약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차 탈 필요도 없죠. 여기서 걸어서 5분? 6분? 7분? 8분? 10분? 걸어서만 바로 앞에 2성부터 5성부터 다 있어요. 홈스테이도 있고. 지금 비수이거든요. 평일이고. 그냥 가다가 감성 충만한 데 있으면, 느낌 오는 데 있으면 들어가서 쇼 맛보려고. 이 가격은 그 선라이징이 우리 돈으로 만 원이었거든요. 하루 밥 안 주고요. 그냥 방만 치우리고 이런 거 그게 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성, 3성도 바꾸는 데가 있어요. 조식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들어가서 나 밥 먹는다 그래버리면 돼. 다 친해지면 그냥 얻어먹고 다닐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 내려갑니다. 걷습니다. 걸어서 그냥 걸을게요. 앞에 담배 연기 아닙니다. 야, 터미널에서 나와서 몇 발짝 안 걸었는데 와, 이런 게 나와버리네. 아니, 뭐야, 나. 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데를 그냥 따라서 걷습니다. 길 없나? 저번 주 전기 쏘았고. 아까 약도에서 본 것 같아. 내려가는 길이 없구나. 여기는 없네. 막혔네요. 막혔네. 올라가서 그러면 차도로 절로 가봐야겠다. 저 앞에 보이십니까? 무슨 노란색 집 보이죠? 저런 게 다 호텔이에요. 홈스테이고. 그냥 들어갑니다, 저런데. 아이씨, 나무 봐. 와, 이게 약간 쌀쌀한 지역이거든요? 야, 여기는 긴팔을 입어야겠다. 긴 바지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아, 아까 보여드렸던 산장 같은 호텔인데, 레스토랑도 하는 것 같고. 감성 있죠? 비싸 저런데. 안 가. 택시랑 오토바이가 자꾸 날 또 쫓아오면서, 너 어디 가냐? 그 퇴치법 기억하시죠? 나 저기 간다. 예약해놨다. 나 저 호텔에 예약을 했다, 이미.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쵸.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건데,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얼른 포기하고 가. 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추천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먹고 가격 비싸지고 그래도 될 거예요. 눈치가 대충 그렇습니다. 백인들 다 빠져나왔고요. 제가 이제 떠내기, 아, 그런 거 안 해. 그냥 시내까지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어. 그 바로 앞에 있어. 이 다 숙소라니까니? 잠깐만. 뭐 이런 게 나와.
베트남 정말 카메라를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야, 감동 있다. 저기로 이 근처에 뭔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대요. 구글에서 그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이 터미널에서. 와, 죽이죠.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호텔들 찾아보니까 아침 10시, 11시 이렇게도 체크인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9시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짐을 놓고 산책하면서 호이안테처럼 나발이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 와, 이것도 어디 봐. 여기 호이안 다낭 아니라니까? 근데, 그냥 한국, 한글. 깍두기. 갓김치? 갓김치? 총각김 질문이지. 이 한국 사람이 하는 데인가? 이게 테이크아웨이가 테이크아웃인가? 굉장히 싼데? 음식이 공짜 하나 지우고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750원. 완전 국뽕을 제대로 느낀다. 아니 외국 애들 있다고. 서양 애들도 있고 이거 많이 왔어. 갔잖아요. 근데 이거 한글이 그냥 있어요. 한글이. 아니 상식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버스 타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은요,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북한 식당도 있었대요. 근데 걔들이 불법 체류 이런 걸로 이제 다 쫓겨났대. 북한 말고도 소련, 지금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연합했던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그 나라들 있죠. 뭐 스키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 뭐 체코발라스 있잖아. 그런 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체코도 아마 소련이었을 거야.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데 아마 그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러시아어를 같이 쓰는 그 사람들이. 예. 왜냐면 이게 일단 물가가 저렴하니까 그쪽 애들인 것 같아. 그렇겠죠. 예전에 한 생각해 봅시다.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해체되기 전에, 같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아마 여기에 출입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아마 북한이 베트남하고 통일가 먼저 됐을 거예요. 그것처럼 동유럽 애들, 북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었던 나라, 그 친구들이 지금 온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엄마, 그 친척들이 베트남 좋더라. 그래서 얘들을 꼭 이제 나이가 스물 서른 먹고 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대화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뭐 하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영어가 좀 들리긴 했어요. 또 호텔 짓겠지? 와, 이제 안 찍을래. 한글 간판 이런 거 나 하나도 안 찍을래. 갑자기 밥집이 나왔어. 아, 이런데 밥 먹어봐. 어? 그거다, 고기. 소고기. 먹어볼까? 아, 국수네. 쌀국수네. 아니, 너, 내 거 아니고, 여기.
예약 주문하죠. 와, 이거 감성 있는데? 이따 올게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뭔가 느낌 딱 왔거든요? 아주머니 눈 우모적이고. 진짜요? 진짜요? See you later. 호텔 예약하고 올게요. 이거 숙소인가? 바야? 감성 있는데? 일반 가림집인가? 아니야, 저렇게 카운터가 있어. 됐다. 이게 인터내셔널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요. 뭔가 느낌 왔어. 뭔가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여기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알겠습니다. 베트남 국기. 오, 좋아, 좋아. 횡단보도 있고요. 횡단보도 보니까, 여기, 바닥에 횡단보도 그 페인트 칠한 거 보니까 마음 편하네. 아하하.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어짜, 집 어짜. 저 앞에 게스트하우스 보이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근데, 싸죠, 게스트하우스가. 근데 제가 짐이 이게 있다 보니까 중요한 그 이제 촬영 노트북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있으면 도난 그것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혼자 방 쓰는 거 편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방에서. 좋았어. 길 건넙니다. 잠깐 끊고요. 그 구글 번역기 꺼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서 숙박을 해결해 버리려고요. 여기 다 진짜 정말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셔. 아, 여기 이거 숙박 시설이다. 이거 숙박 시설이야. 베트남 말이라서 뭐라고 적힌지 모르겠는데. 그 호이안 있을 때도 그 관광객들이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와, 이 인터내셔널 거기서 얼마 안 걸었는데 이런 게 나와. 진짜. 아유, 또 눈 마주치니까 또 망고두절이. 저 앞에 DQC 호텔이 있고 이런 골목. 좋아, 일단. 백해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일단 요 동네가 일단 마음에 들어. 그리고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최근에 이제 영상들 편집하면서 호이안 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걸 이제 어제 편집하고 업로드 했는데, 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자막 추출이 안 돼.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제. 그래서 핀마이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버스 안에서부터 사용했는데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핀마이크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또 뭐야? 뭐야 이거? 핀마이크에서 설정하면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나와? 아이고, 너무 가파르다. 아, 그래서 계단이 있구나. 아, 이거 오토바이. 좀 걸어 좀 댕기죠. 여기서 숙소인 것 같은데? 여기 단토? 와, 완전 감성 뿜뿜인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요? 개가 있다. 아, 일단 제가 셀카봉 들고 있으니까 개들이 좀 경계해요. 짖더라고요. 셀카봉 때문에 맞았어. 뭐 하는 데야 이게? 길이 막혔나? 길이 막혔네?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뛰어내려야 되나? 높은 땅이야, 그죠? 야, 이거 지금
뭐가 툭 나왔는데 가정집인데 여기 입구가 몇 개야? 숙박시설인 것 같다. 가격을 한번 보자. 가격을 뭔가 카운터 같은 것도 있고 뭐 식당이네. 진짜요? 식사하신다. 숙박시설인 것 봐. 이건 가정집인가? 아파트인가? 야 여기 찍는다. 이거 찍어야 된다. 와 컷.